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월 12일 목요일이죠. 자, 대통령 선거도 이제 끝났고, 뭐, 새로운 또, 정권이 출범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지나간 과거를 털어버리고, 힘차게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하루라고 시작하고, 그런 결심으로 살아갑시다. 자, 제목에 Disastrous Freeze Fire. 재난적인, 재앙적인, 또는 피해가 막심한, 산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제목에 재확인하면요. 일단 이 단어 중요하죠. 명사일 때 disaster. 자, 그런데 단어 어원 속에 dis가 분리의 성격의 away, astr이나 astr 이런 패턴이 바로 별을 말하죠. 그래서 대표 동역어가 catastrophe. 역시 뒤에 연습 문제에서 확인합니다만은 여기도 ASTRO가 또 스타, 별이에요. 그리고 CAT까지는 떨어지다, to fall. 결과적으로 분리되어서 떨어지는 것이나 말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고 그리스에서 나왔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용사로는 또이 단어에 대해서는 catastrophic, 요또 형용사를 나중에 뒤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적인, 재앙적인, 또는 그좀 풀어서 말하면은 피해가 막심한, 참혹한,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참혹한, 바로 산불. 소제목에 time to spare no effort to prevent wildlife. 자, wildfires. 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다. 이런 산불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다. 앞에다가 It is time. It's time 하면은 완전한 문장이 이제 만들어지겠는데, 뭐 제목이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로 일단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노력을 아끼지 않다. 주로 이 단어가 이제 아끼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 부정의 내용이 나올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자리에 노력이나 비용, 이런 말이 나올 때 비용이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할때 쓰는 표현. 전체를 묶어서 중요한 하나의 수거처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제목까지 확인했고, 오늘 본문 내용도, 문단 내용은 총 5개와 4개에서 총 9개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The nation is bracing for increasing damage from wildfires in eastern coastal areas. 우리나라는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어디로부터의 피해입니까? 바로 동해안 지역에서의 산불로부터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Since the first fire broke out in 울진, North 경상 Province Friday. 최초의 이런 산불은 발생하게 됐는데, 울진에서. 금요일자로, 바로 경북 울진에서 첫 산불이 일어난 이래로 동해안 지역에 계속 번져나가는 그 산불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Prompted by high winds and dry conditions. 강풍과 또한 메마른, 건조한 그런 환경,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촉발된 The fires burned approximately 16,755 hectares of forest. 까지 끊어보고요. 이런 산불은 대략적으로 16,755 헥타르의 숲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Equivalent to the size of 23,466 soccer fields in 울진까지 끊어보고, 울진의 경우, 총그 23,466개의 축구장 크기에 맞먹는 그러한 이런 16,755헥타르의 숲을 대략적으로 태웠고, 또이 지역과 두 번째 또 추가해서 Nearby coastal regions as of 6 a.m. 오전 6시 현재로 또한 울진 지역과 인근에 있는 해안 지역, 이 지역의 규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phrase for 할 때요. 그 phrase라는 단어가 원래 명사할 때도 쓰이는데, 그 협대, 멜빵. 그 멜빵을 조여매는 양상으로
어떤 일에 좀 굉장히 신속히 대비하다 할 때 많이 쓰는 게 phrase 4입니다. phrase 4 이렇게 묶어서 꼭 알아두세요. phrase 4. 자, 대비하다는 표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주로 대비할 때 많이 쓰는 표현.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론 당연히 현재 분사로서 데미지를 수식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피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풀어서 말할 때는 피해에 증가해도 좋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밑에 가다가 타동사의 목적어가 최종 나오는데 대략 약할 때요 about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approximately 쓰고 있다. 그 점을 확인하고요. 산림 따위의 면적, 이 토지 등의 면적을 할 때 헥타르를 많이 쓴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nearby는 형용사입니다. 뒤에 최종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의 형용사입니다. 인근에 있는 해안 지역. 이것은 부사 일대가 있고 형용사 일대가 있고 지금 형용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치사 일대는 near 이걸 쓰게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 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출제할 때가 있다는 걸 참고하세요. as은 잘 알죠. 뭐뭐 현재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휘에서는 이건 됐고요. 주로 이제 전쟁이라든지 화재 등이 발생하다 할 때 많이 쓰는 거. 주로 좀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양상일 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예고하고 산불 내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방화범이 산불 내는 거는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부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방심으로 인해서 나는 산불이 많은 편이 아닙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전쟁이나 산불 등이 발생하다 할 때 특히 많이 쓰는 표현. 그 다음에는 equivalent to 최근에 또 강조한 바 있죠. 워낙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제 형용사와 진사인데 얼마 전에 명사 기능도 있다는 것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단어 충분히 소개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 단어 잘 봅시다. 당연히 여기서는요, being이 생략된,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입니다. 촉발된 것이 화제죠. 항상요, 카마 다음에 주어를 보고 모든 것이 다 관계되는 내용이 이루어지니까 분사 구문에서는 being이 생략되는 패턴이 또 일반적이니까 생략돼서 과거분사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단어가 주로 이제 촉발하다, 일으키다, 또는 채촉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 단어죠. 그런데 역시 또 많이 정리했던 단어입니다. 프롬프트 자체로는 형용사로도 대응의 속도가 신속한 할 때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고 동사할 때 또 이 타동사로 많이 쓰이고요. 오늘 본문 속에는 잠시 후에 나오게 될 단어 중에서 가까운 성격으로 트리글 단어도 알고 있죠. 방아쇠를 당기고 촉발하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문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첫 번째 문단에 좀 추가로 보면요, Monday, 월요일자로 According to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자, 요 내용이 이제 앞에 내용으로 연결되는 내용이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문단 일단 가겠습니다. 여기서 자, 일단 넘어가면 두 번째 문단에 despite disastrous situation 이러한 아주 그 참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it is fortunate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무엇이요? 자, that no casualties have been reported. 잠깐요. 자, 이게 화면이 없어지지 않나요? 아, 하면 되겠다. 예, 됐습니다. 자, 다행스러운 일인데 무엇이 가지고 진주입니다. No casualties have been reported so far.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상자, 이런 뭐 인명피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보도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다. 하지만 it is heartbreaking to see that 이하를 보게 되는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뭘 보게 됩니까? More than 7,300 people from some 4,600 households were forced to leave their homes. 다시 한번 끌어보세요. 먼저 약 4,600 가구에서 어떤 7,300명의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그들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두 번째는 또 move to makeshift facilities, 임시 시설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주
가슴 아픈 일이다. 이재민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는 또 재확인하고 가족 진주 됐고요. 지난 시간에도 일단은 강조했었죠. 바로 사상자, 사상자 수 또는 인명피해를 말하는 주요 단어. 그 다음에 또 so far라는 이 표현과 현재 완료가 잘 호응되고 있죠. 지금까지라는 말과 현재 완료 또늘 자주 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딱 보는 순간 바로 감이 올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연히 heartbreaking, 이 능동적 의미를 가져지니까 ing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뜻의 현재 분사형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be forced to. 역시 그 force의 단어는 또 목적어 다음에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두는 오형식의 동사죠. 우리가 이런 패턴을 워낙 많이 강조해 왔는데, 오늘 내용은 좀더 우리가 좀 쉬운 편이니까 시간 여유가 있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동사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수동이 된 구조죠. to live 이하와 to move to로 이어지는 과정이고, 또 참고로 live의 단어가 어떤 장소를 떠나다 할때 타동사다. 이 자리에는 전사를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점도 문법적으로 출제 핵심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갈 때 to의 방향의 to가 당연하고요. 여기서 이 정도면 충분하고, 또 중요한 단어는 여기 또 있죠. make shift가 임시방편의 중요 단어입니다. 시설물, 요 복수형일 때는 주로 시설물을 말하죠. 자, 요 FAC까지가 to do나 to make인데, 어떤 일을 용이하게 해주게 하는 것, 시설물 할때 시설, facilities. 그러면 또 이어서 the fires engulfed 512 facilities, including 343 homes in areas. 깔끔해 보세요. 이번 산불 그 화재는 집어삼켰는데, 빨아들이다, 집어삼키다. 우리가 gulf라는 단어가 많이 있죠, 만. 움푹 들어간 빨아들이는 그런 지역, 만인데, 동사할 때 engulf가 빨아들이다, 휩쓸리게 하거나, 집어삼키다, 이런 정도로 512개의 시설들을 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어디를 포함해서? 343개의 그 주택을 포함해서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삼척, 강릉, 동해 and 영월 in 강원 프로빈스 and 달성 카운티 인 대구. 가령 울진 외에도 삼척과 강릉과 동해와 강원도 지역의 그 영월 등등하고 또 대구에 있는 달성군 이런 등등의 지역 내에서 이렇게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많은 시설물들을 집어삼켰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단어를 재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치에서는 대표적인 이 지역의 사례들을 쭉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잠깐 또 그림 하나 좀 보면요. 여러 가지 그 주택이라든지 시설물을 집어삼키는 모양의 한 부분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울진 지역과 삼척 지역의 산불 진화 전략도 해서 정부에서 그 발표하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뭐 자세하게 우리가 필요 없겠지만은 이 지역 일대가 이게 안에 쪽이 울진 지역이고 위에가 삼척 지역 쪽인데 바로 또 위에는 동해가 있고 이렇게 쭉 연결되죠. 막 그런 정도로 좀 참고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참고로 오늘이 3월 지금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 3월 9일자로 늦은 시간에 주로 오후라든지 늦은 시간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다행히 강릉 동해 산불은 90시간 만에 진화가 됐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 잿더미가 된 모습을 좀 찍은 내용이고 바다가 보이죠? 해안가 맞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울진 산불의 진화율은 어제 저녁에 보니까 75%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오늘 사진은 소개 안 하지 않겠지만 대구의 달성 지역에는 아직은 진화율이 40몇 퍼센트밖에 되질 않아요. 거기는 규모는 좀더 작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Firefighters are mobilizing all available manpower and equipment. 가 읽어보세요. 여기는 원래 이제 소방대원들이지만 문맥적으로는 소방당국을 말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있다. Including helicopters and vehicles. 까지 그래서 가령 헬리콥터라든지 소방차량 등등을 다 포함하여
But 하지만 have yet to completely put out the fires. 아직은 완전하게 이런 산불들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y need to double down. 그들은 또 배가 할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해서? Containing the fires and preventing more damage from occurring.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산불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또 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The wildfires have been triggered. 여기 바로 prompted와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 산불은 촉발되게 된 것인데, by lingering drought, regarded as the worst in 50 years. 자, 일단 끌어보세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뭄으로 해서 무엇으로 여겨지는 또 가뭄인가요? 50년 만에 최악으로 여겨지는 가뭄. 그것이 계속 끝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다. Coupled with strong winds. 강풍과도 또 더불어 뭐뭐와 결부하여 뭐뭐와 함께 coupled with나 우리가 유사하게 combined with와 유사하다 보면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이 하나입니다. being coupled with,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 하나고 재확인하게 되면요. 일단 먼저 여기서도 현재 진행 상황이고 동원하다의 단어 중요한 거 알죠? 뭐 쉬운 단어입니다만은 MOV까지의 어원이 to move입니다. 그런 점의 어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장비의 단어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인데, 이 단어는 물질 명사, 집합적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복수라는 개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주로 나옵니다. 물질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have yet to도 자주 얘기해왔죠. 아직도 뭘 해야 된다는 말은 해야 될 일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put out도 중요한 편인데, 산불을 진화하고 끄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꺼야 하지만, 그 다음에 double down 또 on이 홍이 되는 구조인데, 얼마 전에도 똑같은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동사예요. 물론 이게 부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배가하다고 바로 묶어서 이해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바로 그 화재를 억제하는 것과 이 또 예방하는 이런 노력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노력인데, 주로 그 뭔가 억제하는 상황으로의 노력 같은 것을 배가한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 문맥에서, 이런 문맥에서 컨테이너 자체는 또 우리가 두세 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같은 걸 억제한다. 최근에 출제 문제도 딱 그것이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원래 용기 같은 데 담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 단어 어원 자체가 테인이 담다, hold, 가지고 있다, showing with나 together.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뭐 화난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다 마음에 담아두면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 억제한다는 말이 이제 확대 적용이 돼서 이런 것도 억제한다. 여기는 화재를 진압한다는 말에 가까운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온 다음에 동명사 두 개 나온 겁니다. containing과 뒤에 preventing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속에서 prevent 목적어 다음에 from 다음에 ing 구조. 뭐하는 것을 막다. 중요한 표현. 그리고 그거는 또 자동사니까 자동사로 쓰여있다는 걸 또 확인하고요. 수동태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런 것도 얼마 전에 또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동명사나 부정사, 분사가 나왔을 때는 그게 동사의 하나다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주어 다음에 있는 동사가 정형 동사라면 주어 다음에 없는 동사들이 다 뭐다? 준동사로서 동명사, 부정사, 분사다 이겁니다. 자리가 주어 다음이 아닐 뿐이지 동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동사의 역할은 다 한단 말입니다. prevent 목적어 from ing. 저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삼형식의 동사 형식의 역할을 다 하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이 항상 우리가 이 동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지만, 기본적인 주어 다음의 동사와 본질은 같은 거라는 걸 기억하고, 긍정 문장에서 need는 늘 또 조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때 to를 빼면은 틀려버립니다. 부정문과 의문일 때는 조동사도 사용될 때가 있지만, 긍정문일 때는 일반적인 동사와 똑같은 동사지 조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또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링거링에 자 일단 봅시다. 여기 한번 봅시다. 일단은 which are regarded as로 이어지죠. 뭐뭐로 여겨지는 가뭄. 링거링은 또 자동사에서 나오게 된 타동사도 있습니다만 자동사에서도 오랫동안 머뭇거리다 할 때 쓰는 거죠.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다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고 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떤 거든 간에 좀 민거적되고 이렇게 잘 뭐 진행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황을 말할 때 링거리란 말을 하는데 롱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링거까지가 기본 동사고 현재 분사의 형용사로서 이걸 수식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가뭄이니까 계속되는 가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가뭄의 단어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자체가 또 잘 나온 단어예요. 저는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which are이 being이 생략된 것이고 여겨지는 가뭄 be regarded as 구조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소개드린 걸로 하고 오늘 그 별도로 소개를 잠깐 드리면 strong winds라는 단어가 오늘은 두세 번 아마 high winds라는 말이 앞에 나왔나요? 같은 말입니다. 이 자리에 high winds 해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동의어 관계로 우리가 강풍할 때 과거에 출제하면 됐던 단어가 이런 단어 있어요. gale 이런 단어가 강풍입니다. 강풍. 참고로 curse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 있는데 curse 하면은 돌풍이 돌풍. curse는 돌풍이고 gale은 강풍이다. 강풍이라는 말이 오늘 계속 나오니까 강풍을 잠깐 참고합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이것으로 중요하고 네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가 끊고요. 기상청에 따르게 되면 the average precipitation during the first December to February period까지 끊어볼까요? 평균 강우량, 강수량 지난 그 12월과 2월 사이 기간 동안의 평균 강우량은 강수량은 reached 13.3mm on average. 평균적으로 13.3mm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only 14% the level seen in previous years. 예년에서 보아왔던 정도로 봤을 때는 수준에서는 14%밖에 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This has made dried trees and fallen leaves. 우리 킨들까지 걸어보세요. 이것이 이런 그 강수량이 적다는 상황이 곧 그 건조한 나무가 많아지게 되고 또 낙엽이 다시 그 건조한 나무와 낙엽이 다시 불을 붙이게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했다. 사역 동사 목적 그다음에 원형 동사의 구조입니다. Rapidly spreading the wildfires. 그래서 결과적으로 급속도로 산불을 확산시키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According to 확인하고 자, 그다음에 일단은 그 during 다음에는 정관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 맞다. 특정한 기간 동안을 주로 뜻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타동사에 주목하고 그다음에는 요 표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늘 그 강조해 봤는데 명사 앞에 형용사 아니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쓰는 거 또 물론 명사 다음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쓰는 거 늘 강조해봤는데 여기서는 과거분사형으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거분사형은 타동사만 수동놀이를 가질 수 있는 거고 타동사만 가능한데 자동사의 경우에도 과거분사 형태의 특수한 케이스가 이게 대표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데 자동사 4에서 나온 자동사 4에서 나온 과거분사인데 과거분사를 명사 앞에 수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유일하다 싶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다 떨어져 있는 낙엽. 그런데 이거 성격은 뭐냐면 자동사의 과거분사는요 완료된 상태를 말해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수동의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완료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할 때 쓰는 것이 뭐다? 바로 과거분사 형태로 자동사를 이렇게 사용할 때는 그런데 이것만 특별하게 기억을 하세요. 낙엽, 낙엽이라는 표현 전체가 하나의 뜻이 된 겁니다. 요 점을 좀 참고해두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목적어의 내용이 다 메말라 있는 것들이니까 다시 불이 붙게 하게 했다는 논리인데 사역 목적어 원형 관계를 잘 보고 최근에 우리가 킨들의 단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리킨들이니까 원래 이 기본적인 뜻이 불 붙는다, 불 붙이다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불 붙이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큰마담의 형용 현재 부사가 나왔을 때는 항상 동일한 주체를 먼저 보아라 이거예요. 디스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어색하면 후자로 가면 후자. 이런 후자가 좋죠. 왜?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 상황이 바로 이런 불붙이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산불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주체가 된 전체 내용을 받아주니까 당연히 관계 대명사로서 휘치 다음에 스프레드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걸 스프레딩 한 거다. 그래서 접주동의 논리가 담겨 있으니까 ING로 바꾸는 분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늘 강조해 봤죠. 나머지 이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 강우량 할 때 대표 동의로 rainfall 아마 뒤에 문제풀이 할 때 또 확인하겠습니다. 동의인데 그 다음에 그런 다른 뜻도 있는데 다른 뜻은 나중에 기회 될 때 한 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평균적으로 할 때 on average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문단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다섯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The eastern coastal areas have annually been haunted by wildfires. 일단 끊어보세요. 동해안 지역은 매년 시달려 왔는데 산불로 시달려 왔습니다. As they are vulnerable to dry weather and strong winds까지 끊어보고 동해안 지역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디에 건조한 날씨에 그리고 또 강풍에 during winter seasons 특히 겨울철에는 말이죠. 특히 겨울철에는 what matters is 중요한 것은 뭐냐? The size of wildfires has continued to increase. 이러한 산불의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forest fires have so far burned biggest swaths. Woodland까지 끌어보세요. 이러한 산불은 지금까지 가장 큰 산림지대를 태워왔었습니다. Since record fires engulfed five provinces including Samcheok in 2000s. 자, 기록적인 산불이 여기서는 회용사입니다. 기록적인 산불이 삼켜버린 이래로 자, 다섯 곳의 지방 가령 2000년도에 삼척을 포함한 다섯 곳의 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이래로 여태까지 보면은 최대 규모의 그런 산림지대를 태워먹게 된 것이다. 이번 규모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거의 맞먹을 만큼도 올라왔대요. 조금만 더 확대되면 과거의 그 최대 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거의 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참고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일단 여기서 현재 완료 형이고 수동태죠. 혼트 단어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는 거 수동태가 되어서 이 표현 자체도 주로 수동으로 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수동태가 적절한 경우고 현재 완료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 이거 워낙 중요하죠. 이거는 뭐 수어에서 어휘에서 우리가 많이 또 강조했던 거니까 오늘은 잘 봐두고요. 자 밑에 가다가 명사절 주격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명사절 항상 명사절이죠. 그 다음에는 또 뒤에는 접속사를 통한 명사절. 차이가 뭡니까? 관계대명사는 자신이 선행사를 갖고 있는 대명사니까 동사표 주격이죠. 여기서는 대신 뭡니까? 순전히 접속사이고 완전한 절이 나와야겠죠. 차이가 뭔지 알겠죠? 명사절의 덩어리 주어 쪽과 명사절의 주격 보어 이런 패턴도 뭐 많이 묻죠. 그 다음에 역시 continue 다음에는 부정사나 동명사 다 쓰면 된다는 거 하고 자 여기서는 so far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 적절한데 더구나 뒤에 since가 또 호응되니까 since 다음에는 과거 시제 적절하죠. 여기서는 뭐 앞뒤 어떤 관계를 보더라도 현재 완료가 좋은 그런 경우다 하는 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swath라는 이 단어는 일정한 어떤 지역, 구역, 구획인데 산림지대, 뭐 이거는 지대 정도로 문맥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프라빈스란 말은 원래 이제 우리가 무슨 도 할 때 아까 우리가 노스 경상 프라빈스, 경상북도라는 말 있었죠. 도를 말하기도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가 아니어도 일정한 지방을 말하기도 해요. 여기는 삼척을 포함하여 했으니까 삼척 외에도
삼척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 지방 이런 걸 포함해서 다섯 개라는 얘기지 전국의 5도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맥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을 문맥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시작합니다. The severe drought is seen as closely related to climate change. 우리가 워낙 기후 변화를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극심한 가뭄은 여겨지고 있는데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기후 변화와 increasing the cases wildfires and causing more damage.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불의 그런 경우를 더욱 더 많이 증가시키는 양상이 되고 보다 많은 피해를 또 끼치게 되는 상황이 된다. According to the Korea Forest Service, 산림 측에 따르게 되면은 236 forest fires have broken out across the nation so far this year까지 끊고 236건의 산림 화재가 지금까지 이미 발생했었는데 전국에 걸쳐서 지금까지 올해 이런 건수는 2.4배입니다. Those of the previous years, 예년에 비했을 때 예년에 그런 화재 건수, 예년에 그런 산림 화재의 경우에 비해서 2.4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자, 이것은 reminds us of massive wildfires in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데 뭐에 관하여 대규모의 그런 산불, 캘리포니아의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과 호주의 산불 등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ndicating the need for us to take new measures. 우리가 이제 적절한 어떤 대책을 빨리 세울 필요성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그러면 또 재확인합시다. 자, 여기에서도요. 역시 커마 다음에 ing 나왔죠. 여기도 두 개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항상 순서가 뭐라고요? 극심한 가뭄이 이것을 산불의 경우의 수를 높였나요? 그리고 또 부담한 피해를 끼쳤나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문맥적으로 이런 산불의 가뭄의 상황이 이런 밀집하게 기후변화에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 자체의 배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이 더 가깝죠. 여기도 후자가 더 가깝죠. 전자를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경우입니다만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regarded와 같은 것을 알고 있죠. be regarded as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be related to인데 여기 as 다음에는 being이 생략되고 이 자리에 과거분사가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형용사화 된 단어지만 형용사나 분사나 왔을 때는 being이 생략된 구조입니다. as가 원래 전사니까 동명사 being이 있었던 겁니다. 생략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또 역시 여기서는 현재 완료 시제를 당연히 so far라는 표현도 있고 또 그런 같은 패턴이고 그 다음 특히 reminder가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죠. 요즘 3형식입니다. 목적 그 다음에 예, 전사 나왔는데 만약에 전사 다음에 절이 나오는 경우라면 전사가 탈락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4형식이 된다. 그런 얘기까지 간단하게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indicating의 주체가 뭐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가 여기부터죠? 여기부터인데 이 내용 자체만 가지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말하는 게 더 가깝죠. 그리고 take measures는 됐고요. 어휘에서는 또 했던 단어들이고 다 했던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서울의 7배의 피해다 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더 많은 피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참고하고요. 호주 산불도 유명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일곱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designated Uljin and Samcheok as special disaster zone Sunday. 문 Jae-in 정부는 지정했는데 designate A as B. 울진과 삼척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정했다. 일요일자로 The force of its kind resulting from forest fires since 2000s. 그런데 이런 그 재난 지역 그 지정은 그런 종류로는 네 번째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네 번째인가 하니까
2000년 이래로 산림 화재로부터 생겨나게 된 상황에서는 이런 종류로는 네 번째 상황을 또 이번 또 했었다. Such a zone was also declared in 2005 and 2019까지 끊고 그러한 지역은 즉 여기서 울진 삼척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이러한 지역 경우에는 2005년도와 2019년도에도 또한 선포된 적이 있었다. 지난 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었다는 거죠. The government should make all out recovery efforts. 정부는 전면적인 복구 노력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For the affected people, 피해를 당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전면적인 복구 노력도 해야 한다. 자, 재확인하면 이 구조는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치는 항상 강조하지만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있든 말든 그는 자유입니다. 이 자리에 형용사가 있든 말든 간에 서치는 항상 뒤에 명사의 형태를 묶어두고 수식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해왔죠. 여기서는 또 앞에서는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를 재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서 make efforts 노력하다 그 속에 이제 수식의 단어를 넣고 여기는 뭐 복합적인 명사로 보면 되겠는데 복구 노력 전면적인 요 단어 중요합니다. 전면적인 전반적인 복구 노력.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 정도로 디저트를 됐고요. 자 일곱 번째 문단에 추가로 하면은요. At the same time 이와 동시에 It should spare no effort to prevent another wildfire in the eastern coastal area까지 먼저 끊어보고 정부는 앞에 나온 정부입니다. 정부는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소제목에 봤던 내용이니까 이게 주제 문장에 해당되는 것에 하나입니다. 자, 또 다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동해안 지역에 어디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만 뭐 항상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 other parts of the country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 간단한 내용이죠. 자, 이게 충분히 된 걸로 보겠습니다. efforts 다음에는 부정사가 efforts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other 다음에는 늘 단수만 결합 가능한 걸 확인하고요. 자, as well as는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그죠? 나오죠? 참고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It is also urgent까지 끊고요. 또한 시급한 일이다. 가주어 진주어. Conduct thorough investigation.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또한 시급하다. To discover what caused disastrous fires. 무엇이 바로 이러한 아주 피해가 막심한 산림화재를 일으켰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Investigators cannot rule out possibility까지 끊고요. 조사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Of driver throwing out the cigarette, but igniting the forest fire in 울진까지 끊어서 한 운전자가 아직은 단정되지 아니한 어떤 한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내다 던진 것의 가능성. 그 어떤 담배꽁초인가요? 불 붙게 한 뭐를 바로 이런 울진의 산림화재에 불을 붙이게 만든 담배꽁초를 버린 것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The driver 이제는 또 앞에 나와있던 운전자였으니까 그 운전자는 마땅히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책임져야 합니다. The disaster 이번 그 재난에 대해서 if he or she were found to have caused fire 만일 그 운전자가 이번 그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재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 discover 다음에 명사절 여기서는 의문의 대명사입니다. 자, 관계 대명사는 뭐하는 것, 뭐하는 사실, 명사절의 덩어리죠. 물론 그런데 의문 대명사는 뭐라고요? 의문이 되는 말이 필요할 때는 쓰면 돼요.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해석할 때 무엇이 이런 그 이번 화재들의 원인이 됐는지를 알아낸다 했으니까
의문시되는 말을 쓰게 되면 의문의 대명사예요. 그때는 선행사라는 관점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 자체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지 명사절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의문 대명사로 보든 관계 대명사로 보든 명사절의 구조는 같습니다. 패턴은 같습니다. 여기도 주격이죠. 요 속에서는 전체는 타동사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번 주의합시다. 가능성 다음에 요 전사업은요 늘 동격의 성격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전체 내용과 가능성은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동명사 전사에 대한 목적어가 이게 동명사거든요. 동명사 throwing out이 동명사입니다. 물론 뒤에 나와 있는 igniting은 담배꽁초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입니다. 불 붙이다 할 때 ignite 점화시키다 점화하다 이거는 현재 분사로 수식하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 있는데 throwing out 이하의 내용이 바로 동명사로 나타났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다. 원칙은 그러나 이 자리에 원래 이렇게 해서 소유격을 나타내는 게 원칙이 맞는데 실제로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운전자가 내다 던져버린 것으로 보이는 가능성이지 던져버린 운전자의 가능성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현재 분산에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대죠. 그러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말씀 드리면 up 다음에 원래는요 접속사 대시 있었고 그 다음에 a driver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던져버린다는 말을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throws out 이렇게 보내자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절의 구조가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한다? 빼면 돼요.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는 빼야 됩니다. 왜? 완전한 절의 구조 자체가 이제는 앞에 있는 가능성과의 동격의 명사절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동사에 대한 주어가 어디 있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체가 어디 있다? 여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됩니까? 정확하게 동명사를 빨리 파악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있단 말이죠. 자 해석할 때 운전자가 버리게 될 가능성을 말하는 거지 운전자의 가능성이 전혀 아니니까 여기서는 동명사 쪽과 현재 분사 쪽을 동시에 잘 구분하자는 취지입니다. 중요한 요소를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월 파운드에서는 참고로 여기서는요 가정법입니다. 아직은 운전자가 남 여성 어떤 누군지도 잘 모르거나 막연한 상황입니다. 수사 결과 드러나면 또 다행이겠는데 근데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인데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가정법 과거니까 요 시제가 실제는 현재입니다. 실제는 현재예요. 실제는 현재인데 지금 그거 따지지 말고 요게 단순히 여기서는 이제 과거형 모양일 뿐인데 뒤에 나오는 부정사가 뭐다? 완료형이죠. 완료형. 완료형이면은 발각되는 시점보다는 더 전에 이런 일을 했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저번에 강조 많이 했습니다. 이걸 현재로 맞춰서 본다면 뒤에 있는 부정사가 현재 완료이거나 과거로 보면 된다는 얘기고 굳이 그걸 빼고 그냥 과거로 본다면 이거 뒤에는 과거 완료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했죠. 그 점을 특히 또 알아두자고요.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이게. 왜?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도 was를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은 현재 사실이 아직은 반대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가정법 과거를 쓴 겁니다. 지금. 이해되죠? 그런 점을 참고하고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Now is the time to establish more effective firefighting system. 지금은 어떤 때냐? 보다 효과적인 소방 시스템을 수립할 때입니다. To put out any forest fires at initial stages. 그 시작 단계, 초기 단계에서 어떤 산림 화재라도 그거를 진압하기 위한, 끄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때입니다. Equally important is to introduce modernized firefighting equipment. 똑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현대화된 소방 장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마찬가지로 to introduce or to secure sufficient manpower. 충분한 인력을 또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먼저 가주인 게 아니고 여기서는 now 자체가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주격 보호고요.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또 부정사가 문맥적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또 형용사 기능이 되겠죠. any는 늘 강조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이게 주격 보호죠. 주격 보호 형용사니까 주어가 어디 있다? 뒤에 부정사입니다. 뒤에 부정사가
투가 여기는 생략됐지만 한 대 묶인 경우니까 단수로 본 겁니다. 단수 is가 나왔죠? 이 동사는 뒤에 있는 주어 때문에 is를 보던 거지. 이게 주어 아닙니다. 주격보호입니다. 주격보호를 문두에 두면 반드시 도치한다는 거. 지금 도치가 되어 있죠? is 다음에 주어 있는 겁니다. 이때 수 관계를 잘 봐야겠죠, 여기서는. 그 점을 확인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내용을 좀 확인하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어 자리에 있는 내용이 그다지 길지 않다면 주격보호를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때가 다분하고, 여기처럼 주어가 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편의상 주어가 너무 기니까 두 다음에 전체를 다 두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is equally important라고 하기에는 동사 부분이 너무 뒤로 밀리니까 여기는 편의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앞당기고 간편한 간략한 것을 긴 거를 뒤로 뺀 이런 경우를 보면 되겠다. 어떨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하겠다는 것과 또 문장의 전개 편의도 동시에 고려해서 하기도 한다. 뭐 그 점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니셜 단어는 우리가 뭐 쉽지만 중요한 단어죠. 동사할 때 이니시에이트를 또 잘 알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에 할 때 주로 이제 이니셜 스테이지란 말 자체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알아두고요. It is also necessary, 그렇고 또한 필요합니다. 뭐가요? To dole out harsh punishment for arsonists. 자, 방화범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지고 진주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뭐다? Stage a public campaign. 또, 대국민 어떤 그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To prevent forest fires, 산림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can be triggered by negligence. 이게 바로 어떤 무관심이라든지 방치, 태만, 소홀함, 부주의, 자, NEC까지가 deny의 어원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냅두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떨어두는 행동. 거기서 태만, 부주의, 방치, 소홀함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죠. 여기서는 이제 이미 핵심 내용을 거의 다 소개드렸는데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보면 여기서 dole out이란 말이 원래 이게 명사일 때는 시주라든지 분배, 나눠주는 분배 시주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분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처벌을 주다, 원래 이제 주다 이 뜻인데 좋은 쪽을 주는 것도 해당될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처벌을 주는 거니까 처벌을 가한다, 처벌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dole out을 묶어서 알아두세요. 무엇을 주다, 분배하다 뭐 이런 뜻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arsonist는 arson까지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burn의 뜻이기 때문에 단어 어원이 burn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는 사람, 방화범 중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 충분히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 단어 충분히 소개한 걸로 보고 breakout에서는 대표 동요로 begin suddenly, begin 이런 뭐 정도의 단어를 알아두고요. makeshift의 대표동이요. temporary나 stop gap. 이런 단어도 중요하고, make do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put out에 밖으로 내놓는 거니까 발행 출판하다, publish, 또 불 등을 끄다, extinguish라는 표현. 원래는 모닥불 같은 게 피었다가 그 창작 같은 걸 다 밖으로 내고 물에 뭐 넣고 이렇게 끈다 이런 말에서 나온 게 put out이 원래는 아무튼 끄다는 말이 나온 배경은 그렇습니다. extinguish의 동이요. 또 폐를 끼치다는 말이 있어요. take trouble, 그 다음에 다른 장소로 내놓다, put out 하는 거니까 이런 몇 가지 뜻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어는 rainfall을 대표로 확인하고 drought의 가뭄 한 발, dry period를 확인합니다. arsonist는 소개를 드렸는데 참고로 여기서 pyromaniac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pyro라는 요 어원도 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mania 할 때 mania는 항상 우리가 광증을 말하기 때문에 매드니스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병적으로 불을 지르고 싶어서 그냥 뭐 미쳐버려서 불 지르는 현상의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요 액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방화광 자체를 말하면 매니아까지 끊으면 되고 그런 사람일 때는 요 시를 붙여서 매니액이라고 발음하면 된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합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in 1993, 1993년도에 the stock market began its catastrophic plunge.
그 주식시장은 그것에 아주 재난적인 그런 폭락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으로 1번 확인하고 The earthquake brought about a great disaster. 그 지진은 엄청난 재난을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번 되죠. 단어 충분히 소개해드린 것이니까 됐죠. 자, 그런데 이런 단어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의 하나가 또 한 번 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건 안 나왔네요. 안 나오는데 아무튼 클레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다른 걸 좀 더 채워놓다 보니까 이 문제는 뺐는데 아무튼 이 단어도 동의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두고 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By the time the war broke out, 전쟁이라 주로 이제 전쟁이나 질병 같은 거, 산불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씁니다. 전쟁이 그 전쟁이 발발할 때쯤 돼서는 most people had already left. 그 사람들 대부분은 그 이미 다 떠났다. 전쟁이 발발할 시점이 과거인데 과거 시점 더 전에 떠났을 거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적절하죠. 이런 패턴도 또 최근에 거의 똑같은 패턴이 출제된 것이 있어요. 이것도 뭐 당연히 알아둬야겠고 began 또는 뭐 began 다음에 suddenly 이런 말을 안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Disappointedly, such steps are slow to produce tangible results. 실망스럽게도 그러한 조치는 더디다. 뭔가 구체적인 결과를 내기까지는 아직은 좀 더디다. We cannot but say. 자, 우선 뭐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 알고 있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policy makers도 중요한 단어죠. 정책 입안자들이 have only taken stopgap measures. 아주 그 임시방편적인 조치만을 취했을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정답은 2번 되겠고 우리가 병뚜껑 마개를 잠시 닫아두고 마는 것 이런 것에서 나온 게 원래 스탑캡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에요. 여기서는 텐지블 단어도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단어고요. 단어 중요한 게 많이 있다는 걸 참고하고 이 표현도 최근에 본 적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2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갑니다. You see women on fire trucks going 했는데 일단은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이나 ing 진행 행동을 강조할 때는 이걸 쓰죠. 그러면은 우리는 소방차를 타고 있는 여성들도 어떤 화염 불 이 단어 나중에 확인합니다. 화염이라든지 불길 뭐 화재 해도 되는데 불 끄러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을 불 끈다. 이런 말은 일단 4번에 전등을 끄라. 방을 떠날 때는 자 리브의 타동사 목적이 나왔죠. 4번에 같은 성격으로 쓴 단어가 4번 경우고 나머지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러한 잡지를 발간해 왔다. 발행해 왔다. 이때는 published 이런 뜻이죠. 밖으로 내놓은 거니까 15년 동안.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차를 마셨는데 우리를 초대한 주인으로 하여금 커피까지 끓여오게끔 폐를 끼치기보다는 폐를 끼치다. 사람을 자꾸 와라 가라 하면은 폐 끼친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take trouble이라는 말이 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몰라도 put out 이런 뜻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폐를 끼친다. 자, 그 다음에 let's put the cat, 이거 있는 그대로입니다. 고양이를 밖에 내두고 잠자리 가라. 잠자리 들어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당연히 밖으로 내둔다. 이런 표현 자체니까 이런 뜻을 골고루 좀 알아야 된다. 그 점을 좀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갑니다. The Earth's main source of fresh water. 지구의 주된 그런 민물의 원천은요. 바로 강우량입니다. Falls from the atmosphere as rain or snow. 비나 눈으로서 바로 대기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그런 강우량, 강수량이 강우가 바로 기본 원천이다 해서 정답은 rainfall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잘 모르더라도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여기도 fall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7번째 그 가뭄은 작물들을 파괴했다. 가뭄 dry period 1번 답을 확인하고 자 6, 8번에 가서 investigators are trying to determine 자 수사관들은요 한번 판정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명사절입니다. The recent rash. 이거는 이제 그 빈발하는 화재. Rash라는 말이 우리 피부에 나는 뾰루지, 발진을 뜻하기도 하고 마치 두드러기 같은 게 막 한 번에 쫙 생기는 것처럼의 화재 빈발, 빈번히 발생하는 거. 화재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가 바로 어떤 방화범의 소행인지. 자, 이때 월크는 누구의 짓, 누구의 소행 이런 뜻이에요. 방화범의 소행인지 아니면 여기 잘 보세요. Whether a or not 아니면 그저 일련의 불운한 어떤 우연의 한 우연의 어떤 사고인지의 여부를 판정해버리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은 우 다음에는요. 이게 운이 안 좋은 사고나 우연. 요 단어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 우연 사고 예측치 못하는 사고 우연. 그러면은 예측치 못하는 사고 우연이라는 말이 여기 있다는 말은 앞에는 상대어가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불제된 사람의 방어범이 아닌가라는 논리가 돼야 앞뒤 문맥이 맞아요. 이래죠. 그런 점을 잘 보고 4번 되고 이미 단어 소개했지만 그것은 그냥 불을 지르고 싶어서 그냥 미쳐버리는 그런 미쳐버려서 불을 지르는 그런 사람을 말하니까 이 문맥은 맞지를 않고요. 4번 답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나머지 이 단어 중요한 거죠. 공범자, 공범 중요 단어입니다. 일단 잘 봐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됐고 독해 지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독해 지문이 두 개인데 두 개 모두가 좀 쉽습니다. 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호주는요 불타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레비지도 황폐화된 상황이 되고 있는데 바로 적절합니다. 여기서는 호주가 황폐화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앞에 중앙에 두든 뒤에 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악의 그런 산불로 산불 시즌으로 그 나라가 지금까지 겪었던 수십 년간 여기서는 타동사 쓰인의 목적격이 생각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총 23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화재로. 그리고 치명적인 이런 산불 이건 당연히 휘치가 되겠죠. 컴마가 있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맹위를 떨쳐왔던 것인데 언제래로 9월 1일로 이런 그 화재가 이미 약 500만 헥타르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파괴를 했죠. 1500채 이상의 가옥들을. 또 호주의 주 및 연방 당국들은 3,000명의 육군 그 예비군들을 배치했는데 바로 이 화염을 또 불길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지만 고투하고 있다. 자동사로 적절한 경우고요. 심지어는 이런 소방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 그중에 캐나다도 포함되고요. 또 이런 화염을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것은 지속적인 어떤 열기와 또 동시에 더위와 가뭄인데 많은 경우의 경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이것을 포인트 2ASB 무엇으로 지적하느냐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한다. 바로 이러한 원래의 천연재해 자연재해 강도에 대한 핵심 요소로 지적한다. 포인트 2ASB 이 S가 뭐뭐로서는 적절하고 정답은 2번 되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시작합니다. 자, 날씨는 큰 역할을 합니다. 바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까지 산림화재가 퍼져나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가뭄의 시기 동안에는요 보다 많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풀과 식물들이 말라 있으니까. 그리고 바람 또한 기여하게 됩니다. 원인이 됩니다. 뭐에? 바로 산림화재의 확산에. 그리고 외부적인 실외 온도와 또 습도의 양, 공기 중에 있는 양 또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림화재를 통제한 데 있어서 연료, 산소, 그리고 어떤 그 열원, 이런 등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불이 타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연료의 양이 또한 결정하게 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또 빨리 화재가 타게 될 수 있는지를 많은 큰 나무들, 그리고 숲, 그리고 또, 솔잎 등등, 그리고 풀이 풍부합니다. 숲에는 연료용으로요. 불타기 좋겠죠. 그래서 번개불 같은 등등도 발생하게 되는데 메말은 그런 풀과 숲과 또 작은 가지가 있는 지역에서는요 이런 것들은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신속하게. 그러는 다음에는 그게 또 불을 붙이게 된다. 훨씬 더 많은 무거운 연료들, 많은 더 큰 나무에서 내용은 좀 쉽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문법적으로 내용을 좀 소개하고 서서히 마무리해 가겠는데요. 자, 학부생들은요, are not allowed to use, 그리고 equipments. 충분히 소개했으니까. 실험실에서 장비를 이용하도록 허용되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는 extent가 주어인데, 동사가 단수로 해야 되니까 S 붙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메리의 그 다양한 과목들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한다. Astounds 돼야 된다. 주어 동사와의 관계. 만일 그녀가 가정부 과거 완료입니다. 어제 집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녀를 방문했을 텐데 가정부 과거 완료 적절한 경우죠. 자, 나는 너에게 알려주려니 참 유감이구나. 너의 그 대출, 당신의 그 대출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거. 신청이 주으니까 has not been approved가 돼야 된다. 이랬죠? 자, 이것은 확인됐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원래 오늘 여기 좀 시간 되면 좀 추가로 하려 했는데 또 오늘도 시간이 또 부족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기회될 때는 늘 하겠습니다. 준비해뒀다가. 아, 또 내일 시간에는 그 수증기가 뭔가 위장된 온난화 현상의 그 온난화 가스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주제도 중요한 것이니까 내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